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에 동역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의 시작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된 것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900년 후 한나라는 여인의 성경을 통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성경 지식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일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귀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갑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갈대아 우르, 애굽강, 유프라데강,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 땅,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 그리고 가데스와 베렛 사이 부엘라헤로이 샘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 인물은 아브라함, 사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낮은 땅이라는 뜻을 가진 가나안 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은 넓게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 서쪽으로는 애굽강, 남쪽으로는 신광야, 그리고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설명하자면 크게 다섯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론 평야. 블레셋 평원 등이 있는 지중해 연안 평야지대. 둘째,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를 이루는 세펠라 저지대. 셋째,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등 중부 산악지대. 넷째, 수리아의
훌레호수에서 갈릴리, 요단, 사해를 거쳐 아라바에 이르는 거대한 단층으로 형성된 요단 계곡. 다섯째, 바산, 길러앗, 모압, 암몬 등 요단 동편 지역 등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이라 불렸던 가나안 땅은 그레데, 오늘날의 크레테 섬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블레셋의 족속 혹은 블레셋 족속의 땅이란 의미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이 지명은 히브리어로 펠리시티, 블레셋 사람, 펠레쉐르, 블레셋 등으로 불렸는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팔라이스티네, 즉 블레셋 사람의 나라로 부른 것이 팔레스타인이란 명칭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중근동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에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한 팔레스타인은 북방민족의 남진이나 남방민족의 북진 정책이 충돌하는 위치에 있어 늘 국제 분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나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이어진 해안 도로가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오늘날은 경기도보다 조금 큰 약 15,000제곱킬로미터의 땅에 200여만 명이 사는 이스라엘 공화국의 영토이나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은 넓게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포라데까지, 좁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성경적 표현은 가나안 땅, 히브리 땅, 기름진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온 땅, 영화로운 땅, 여호와의 땅, 거룩한 땅, 유대인의 땅,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소개해 주신 가나안 땅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러한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으로 인해 가나안은 일찍부터 물물 교환이 빈번하였고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대표적 산물은 가나안에서 많이 생산되는 염료와 자줏빛 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일찍부터 이방인들 사이에 자줏빛 땅, 상인의 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혹자는 가나안이라는 지명의 뜻을 자줏빛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과 관련하여 네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갈대아 우리에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둘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셋째, 조카 롯이 떠난 후에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넷째, 조카 롯을 구출한 후에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이 약속은 500년 후 모세 때에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 경계가 만들어지고 1000년 후 다윗과 솔로몬 때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